거지 같은 날씨네. 러시아로운 건 아니. 당신에 대한 소문 다 진짜였나 보. 배달이 진동하는 근처에 힘이 멈추고 있어. 쏟아진다. 좀 둘러보는 게 좋겠어.
뭐가 나한테 이 맹구짜리 세력했어? 누구야? 오마의 저주를 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니퍼와 위처들은 결국 성공했다. 오마의 정체는 못생긴 괴물도 인간도 아닌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크라는 이름의 이 엘프 현자가
바로 시리가 와일드 헌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개의 섬에 숨겨준 조력자였다. 뿌리가 오두막에서 멈췄어. 안을 봐야겠군. 잠겼어. 안에 누구 없나? 제길. 해치지 않을 테니 문 열어. 씨발, 너 때문에 퇴직했잖아. 너 뭔데? 왜 왔는데? 난 게롤트라고 한다. 너희는 누구지? 아, 그 위치잖아. 그 외에 발라드의 소설이스 누구랑 나오는 녀석. 닥쳐! 예니퍼. 그 소설이스는 벤거버그의 예니퍼야. 아, 예니퍼! 번개 같은 눈빛과 얼음 같은 심장. 다음은 뭐더라? 이런 머저리 놈들. 정신들 차리고 가만히 있어. 어이, 문 밖에 자네! 게롤트 맞나? 그래, 게롤트야. 그래, 게롤트. 우리가 사정이 있어. 배가 난파돼서 겨우 살아남았어. 동료들은 해저 괴물한테 잡아먹혔는데 우리만 겨우 여기로 피신했네. 빌어먹을. 이런 위험한 섬에서 그런 일은 아주 흔하겠지. 우리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조금은 이해가 되나? 보통 방법으로는 이 섬에 못 올 텐데. 난 파당한 사람들한테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흥분하지 마.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아이, 내가 말할게. 우리 배는 스켈리그에서 노비그라드로 가고 있었어. 근데 프란츠가 선장이랑 얘기하다가 보물로 안내해준다는 마법 반딧불이를 산 거야. 난 위험한 사람 아니야.
라고 여우가 거위대에게 말했어요. 난 이미 친구들을 너무 많이 잃었네. 또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지. 너희 친구를 찾아주면 날 믿어주겠나? 그래. 그런데 찾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몇 명이지? 세 명. 이보랑 가스파드랑 프란츠. 이보라는 친구는 어디로 갔지? 그 멍청이는 동쪽 동굴을 둘러보겠다고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이 어찌나 세던지. 가스파드는 어디서 찾으면 되나? 그놈은 가만히 앉아서 구출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바다에서 등불을 하나 봤다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배를 찾아보겠다고 갔네. 프란츠는 어디로 갔나? 서쪽에. 거기 배가 있다며 그리로 갔네. 프란츠 녀석이 손재주가 좋아. 배를 고쳐서 섬에서 나가려고 했어. 알겠어. 가서 친구들을 찾아보지. 이따 봐. 얘기가 통해서 다행이군. 세상에 드디어 살았네. 네 친구들과 얘기했어. 내려와. 응, 내려갈게.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별 생각이 다 들더구만. 내가 말이야. 제길 죽었군. 가서 잠이나 자, 니블즈. 일어나. 무슨 일이야? 너 누구야? 게롤트다. 너희 정체가 뭐지? 라베니과 친구들. 부동산 평가, 보험 및 대형 이벤트 설계사. 난 가스파드 소터. 다들 잠보라고 불러. 폭풍 때도 자고 있었어. 그때 많이들 죽었지. 잿빛 머리의 여자 혹시 본 적 있나?
여기서? 아니, 못 봤지. 내가 자느라고 못 봤을 수도 있기도 해도. 난 너하고 프렌치, 이보를 찾으러 왔어. 걔들은 죽었어. 무서운 것들이 이보한테 덤벼드는 걸 봤거든. 그리고 어디서 괴물 울음소리랑 프란치의 비명이 들려왔어.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내가 보호해주겠네. 그 불쌍한 녀석들. 하지만 어쩌겠나. 가자고. 그런데 사실 내가 김현증을 알고 있어서. 그게 무슨 병인지 알아. 걱정 마. 계속 깨워주지. 가자 그럼. 이봐, 일어나. 아니, 벌써 이 나쁜 고양이. 깜짝이야. 일어났어. 이 섬에 대해 좀 알아? 아니, 몰라. 지도에 없는 건 알지? 마법에 걸린 섬들이 다 그렇지. 마법에 걸린 것 같아? 그거 한 가진 확실하지. 잠들 것 같다. 눈이 막혀. 일어나. 싫어. 안 갈래. 학교 가기 싫어. 근데 자네는 어쩌다 이런 이상한 곳에 온 건가?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서? 어쩌다 그렇게 됐어?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나 보네. 그래. 여긴 안전한 것 같아. 그냥 갔다가 꼭 오기만 해. 서두르고, 알았지? 여긴 별로 볼 것도 없거든.
마귀들에게서 도망치려 했군. 짧은 다리로는 힘들었겠지. 실종된 드워프 중 한 명이로군. 이미 죽었어. 친구를 데려왔다. 그래? 그럼 목소리를 들려줘. 일어나. 일어났어. 하하, 가스퍼드! 너 맞구나. 금방 열어줄게. 가스퍼드! 정신 없어 보이네. 좀 그래. 졸려서 그런 거야. 다른 녀석들은? 괴물 둥지 근처에서 한 명을 찾았는데 이미 죽어 있었어. 다른 한 녀석은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어. 제기, 라벤이기 자기 조카니까 잘 좀 지켜봐달라고 했었는데. 도와줘서 고맙네. 그리고 아까 미안했어. 야, 전부 망했어. 이젠 어떻게 하지? 배가 한 척 있으니 나하고 같이 가. 근데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그 잿빛 머리의 여자? 그래. 정말 미안하네. 무슨 뜻이지? 몸이 싸늘해. 영혼이 떠났어. 우리가 발견하기 직전에 죽은 것 같네. 배에서 기다리자.
그래도 베스미어의 가르침이 헛되진 않았나 보구나. 위천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때로는 숨 쉬는 것도 있지만 검을 손질하는 건 결코 잊지 않는다. 베스미어는 지겹지도 않은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또 했었지. 무슨 괴물이었죠? 응? 괴물? 왼쪽 눈에 흉터를 남긴 괴물이요. 저는 못 보던 흉터 같은데. 스팔라에 있는 코카트리스가 남긴 거야. 그냥 흉터가 하나 더 는 것뿐이지. 네 흉터는 잘 아물었구나. 아발라크가 특별한 연고를 만들어줬어요. 저주에 걸리기 전에요.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